진 이야기를 꺼내 입술 맞게 사라져주시게.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있었네요.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사라져주시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군요. 어머니!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멈춰라.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그대 꺼져. 어디에 숨겼지?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멈춰. 얻을 정보는 없군요.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자,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쓰러졌다.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 입술 맞게 살아봅시다. 곧다리. 흐름을 따라 달려가면 역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잡았다! 주제도 모르고 도망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먹으니 밀크티 젓지 말고 가볍게 부어서 부탁드립니다. 역시 남이 타주는 차가 가장 맛있죠.